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 지금 송이버섯을 채취하러 산에 왔는데요. 비가 지금 좀 오고 있고, 그리고 산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습니다. 지금 오늘 그래도 날씨가 조금 안 좋은 상태인데, 그래도 송이버섯이 아직까지 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제가 커머셜용, 상업용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라이센스를 들고 새로운 마음으로 송이버섯을 채취하러 왔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송이버섯이 그렇게 잘 보이고 그러진 않아요. 워낙 지금 끝물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송이버섯이 잘안 보이고 있고요. 지금 조금 새로운 장소 쪽으로 안화번 쪽으로 지금 이렇게 가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다행히 송이버섯을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30분 정도 송이버섯을 찾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나무 이렇게 썩은 나무가 쓰러져서 있는 곳 옆에 지금 송이버섯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갓이 좀 피고 해서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네, 그래도 벌레도 하나도 안 먹고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오늘 첫 송이버섯을 채취했습니다. 이 주변에 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비가 좀 많이 와서 산행을 하기가 조금 미끄럽고 좀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리고 송이도 지금 이렇게 딱하고 보이진 않아요. 정말 힘들게 찾아야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숲이 이렇게 잔풀들이 이렇게 많이 자라 있어서 지금 송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여기 운 좋게 나무 밑에 작은 송이버섯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조금 벌레도 먹고 좀 이렇게 녹았어요. 그래도 지금 이 시기에 송이버섯을 하나 또 찾았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하나 더 있었네요. 네, 이건 지금 벌써 막 녹아서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아, 제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지금 엄청 큰 송이버섯을 발 밑에 두고 못 찾고 있었네요. 네, 야, 이게 벌레 좀 먹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 알맹이 안에는 얼마 여기 벌레가 막 기어다니네. 지금 안에는 멀쩡해 보이거든요. 그래도 송이버섯을 또 하나 발견 더 했습니다. 지금 이미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송이가 그렇게 잘 보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송이버섯을 채취하는데 예전만큼 그렇게 잘 발견을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송이버섯이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 송이버섯을 하나 더 발견했거든요. 지금 나무 밑에서 같이 좀 펴서, 와, 그죠? 지금 비가 와서 물이 고여 있는데, 이거는 뿌리도 깊게 박혀 있어요, 지금. 부러질 것 같은데. 네, 먹었습니다. 와, 이건 뿌리가 지가 20cm는 될것 같아요, 뿌리가. 내년에도 또 이렇게 크게 자라라고 잘 묻어주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송이버섯을 채취한 것 중에 가장 긴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노다지였나봐요. 여기가 또 있어요, 지금 옆에. 이 옆에 지금 못 봤는데, 지금 여기도 송이버섯이 상태가 좋은 게 올라왔습니다.
이거 두 개가 같이 쌍송이네요.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거 쌍송이였네요. 지금 밑에 작은 게 더 있는데 작은 거는 채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자리에서 송이버섯을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이 네 개를 합친 것만큼 큰 버섯을 발견했습니다. 크죠 이거 진짜. 와 이건 지금 비가 오는데 쓰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차로 한 5분 정도 더 위쪽으로 올라왔거든요. 여기 올라왔더니 그래도 이쪽에는 사람들이 손이 지금 많이 안 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송이가 조금 있거든요. 지금 올라오다가 여기서 지금 송이가 올라오고 있는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딱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네 여기 지금 송이가 가시 지금 살짝 피기 시작했는데 지금 상태가 괜찮은 송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도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거 하나 민준이가 해. 이거 하나 민준이 거 할까? 민준이가 거. 민준이가 한번 해봐. 저 지금 우와 이야 진짜 좋은 거 땄다 민준이. 봐봐 보여줘 봐봐. 저희 지금 아들이 딴 건데 갓도 피지 않고 지금 상태가 좋은 송이버섯을 땄습니다. 냄새 맡는 거야? 민준 냄새 맡아요? 아니요 아니요 큰 것도 있어. 큰 것도 있어? 응. 우와 까도 아파 진짜? 네 지금 저희 아들이랑 같이 버섯을 채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송이버섯을 두 개를 발견을 했어요. 지금 여기에 하나 있고요. 나뭇잎에 지금 살짝 가려져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저 위쪽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쪽에 볼록 튀어나온 것도 하나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언니 한번 해볼게. 민준이 한번 해볼래? 네. 어, 민준이가 따봐. 조심. 됐다. 마무리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지? 응. 네, 여기 송이 버섯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아들이 따고 있어요. 좀 잘려있네. 좀 잘려졌어? 괜찮아. 우와 잘했다. 이야 송이 여기 하나 더 있어. 잘 발견했습니다. 그 지금 여기 밑에도 하나 더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한번 까도 돼? 응, 이건 아빠 갈게. 이거는 조금 이거 조그만 건 냅두자. 또 조그만 거 놔야 돼. 네 지금 이쪽에서 송이버섯 3개를 채취를 했어요. 지금 비가 오고 그래서 지금 버섯이 살짝 녹아져 있는데 그래도 지금 송이버섯이 이쪽에서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준아 이쪽에 송이버섯이 또 있는지 한번 보자. 네. 지금 이쪽에 다 소나무 군락지고 민준이가 아빠 가르쳐줘. 네 밟고 있죠. 또 나라고 밟아줘야 되지? 맞아요. 네, 지금 이쪽에 다 소나무과 나무가 있고 지금 경사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지금 해가 잘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송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송이버섯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금 나무 사이에 이렇게 지금 올라왔거든요. 야, 안에 포자가 엄청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좀 많이 자랐으면 좋겠는데. 네, 가슴 폈지만 그래도 송이가 있네요. 네, 지금 여기 힘겹게 송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금 나뭇잎이 가려져 있어서 잘 발견하기 힘들었는데, 지금 버섯이 여기 밑에도 하나 더 있네요. 네, 지금 이 큰 거를 보고 왔는데 밑에 하나 더 있었어요. 지금 비도 많이 맞고, 네, 여기서 송이를 지금 두 개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맞아서 상태가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 안쪽까지는 단단한 게 지금 벌레도 안 먹었고, 벌레가 살짝 먹은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이 안에 줄기 있는 데까지는 벌레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아직 송이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찾기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있긴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비가 오면은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온도가 조금 올라가요. 그래서 그 원인으로 인해서 송이가 아직 다시 조금씩은 더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이미 11월 중순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송이가 어느 정도 이제 끝날 시즌이긴 한데, 기상이변인지 아직까지 송이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뭐 저한테는 잘 된 일이죠. 저는 지금 돈까지 내고 라이센스를 따로 더 취득을 했기 때문에 한 10번 정도는 더 채취를 해야 되는데 송이가 나오기를 기대해 봐야겠죠. 네, 이제 지금 비가 좀 많이 와서 내려가려고 하는 찰나에 지금 송이버섯을 몇 개를 발견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송이버섯이 있고, 이건 기역사로 송이버섯이 꺾여 있네요. 지금 이쪽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하나 있고, 두 개. 그리고 지금 이 나무 밑에 지금 세 개가 있습니다. 지금 차도 거의 바로 앞인데 지금 이 한 자리에서만 송이버섯을 다섯 개를 채취를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송이버섯이 그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경사가 좀 있고 그래서 송이가 버섯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 네, 보십시오. 대박입니다. 지금 이 위에 뭐가 있었나 봤는데 지금 이곳에서만 송이가 엄청 있어요 지금. 이게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자리도 좀 정리를 좀 해주고. 와, 지금 이 한 자리에서만 송이버섯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한 자리에서 10개 땄습니다. 지금 한 자리에서만 10개를 땄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입니다. 한 자리에서. 지금 제 기록이 한 자리에서 13개인가? 그랬는데, 얼추 비슷하게는 나왔어요. 와. 아직까지 송이버섯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를 많이 맞아갖고, 이렇게 버섯 상태가 좋진 않아요. 근데 이걸 잘 말려서 나중에 차처럼 우려 마시려고 제가 지금 채취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쪽이 길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차를 앞쪽에 댔는데 지금 내려가는 길에 송이를 또 발견했습니다. 지금 위에까지 한참 올라갔다 왔는데 등장 밑이 어둡다고 지금 찻길 바로 옆에 송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네, 이거는 지금 딱 나오기 시작한 거라 상태도 좋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갓은 좀 폈는데 벌레도 하나도 안 먹고. 아, 지금 이쪽에 몇 개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요즘 뭔가 볼록볼록 튀어나온 게 있는데. 기존에 사람들이 좀 캤던 자국들이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마무리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헤집어놓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옆에 새롭게 이렇게 올라온 걸 보니까 그 기존에 땄던 사람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송이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 앞에까지, 여기 또 있네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내려가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송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비를 좀 맞아갖고 위에가 지금 그래도 꽤 큰데요? 꽤 크죠? 송이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지금 굳이 힘들게 멀리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다 밑에까지 내려가는 길에 송이버섯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억울한데요? 지금 힘들게 위에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송이가 바로 차도 옆에 있었네요. 그래도 오늘 지금 제가 커머셜 상업용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고 오늘 처음 온 산행인데 그래도 산행치고는 리밋은 그렇게 많이 채우지는 못했어요. 많이 채우진 못했는데 그래도 오늘의 수확은 송이버섯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몇 번 남지 않는 기회 동안 그리고 제가 더 영상을 잘 찍을 수 있게 되어서 그거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송이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